공업병사 함께 5만원만 빌려줘, 현금. 엄마, 뭐야? 뭐야? 여기서 5만원을 5분 안에 찾으면 내가 그 5만원 오빠한테 줄게. 그냥 준다고? 아, 내가 뭐야. 블록버스터급이네, 이 정도면. 오빠 어깨에 1,000원짜리 하네. 아, 그래? 아, 뭐야, 씨. 5만원을 찾으면 내가 갖는다. 아, 근데 너무 막막한데. 여러분, 일단 오늘은 시각장애인이 돈을 어떻게 구분할까? 근데 저도 이렇게까지 돈을 구분해 본 적은 태어나서 처음이거든요. 100장. 엄청 많은데? 그중에 5만원은 2장. 한 장 아닌 게 어디야? 아직 시작하지 마. 아, 어떻게 찾아야 되지? 점자 있지 않아? 점자? 아, 점자야. 돈에 자꾸 누가 점자가 있다고 하는데 점자가 어딨어, 돈에. 내가 이래서 카드만 써. 요새 누가 현금 써. 붕어빵 사 먹어야 되는데. 붕어빵은 현금이지. 이거 들고 튀어? 근데 그 안에 5만원 있다. 있어? 어, 찾아봐. 떨어졌다. 5만원만. 5만원만 딱. 내가 돈을 보려면은 이렇게 하고 봐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것도 한두 장일 때나 가능하지. 그럼 지폐가 네 종류가 있는 거지? 맞아. 1,000원, 2,000원, 10,000원. 한 장에 3초씩 하면 돼. 한 장에 3초씩 구분하면 5분 안에 가능해. 잠시만. 이거 두 개 크기가 똑같고 길이도 느껴야 돼. 이게 최선이야. 이게 뒤에 있는 애가 앞에 있는 애보단 커. 이렇게 찾아가야 돼. 지금 거의 코난급이야. 난 추리를 하고 있어. 범인을 찾아야 돼. 여기서 5만 원을. 이래서 언제 찾지? 아, 문제는 이게 계산할 때 밖에서 이러고 있을 순 없어. 저기 형한테 받으라고 해야 돼. 맞아. 근데 내가 그러다가 잘못 주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어. 모든 사람이 선하진 않아. 모든 사람이 선하진 않지. 물론 그런 사람이 더 훨씬 드물긴 한데 그런 몇 사람 때문에 괜히 스스로 확인하고 싶은 거지. 매번 남한테 돈 확인해달라고 하지. 아, 그럴 수 없어, 그럴 수 없어. 보기엔 떡하니 있는데. 에? 보기엔 떡하니 있다고? 내가 보기엔 하나도 모르겠는데? 야, 니가 눈 감고 찾아봐. 니가 안 됐어. 아, 눈 감아봐. 미안. 점자는 일단 불가야. 점자를 내가 찾아볼까? 점자 찾다가 5분 다 갈걸? 가게에서 이러고 있을 수도 없어. 이래서 카드를 쓰는 거지. 내가 이래서 붕어빵을 잘 못 먹어. 어? 행운의 사나이잖아. 잘 찍어봐. 아, 맞아. 행운의 사나이 찍어볼게. 야, 찍어. 다시 그걸 펼쳐놔. 열심히 구분한 거야. 그렇네. 어. 아씨. 아씨. 야, 그냥 한 번에 그냥 야, 잡아. 저렇게 5만원만 빼고 싶더라. 아, 뭔 소리야. 제일 긴 놈을 찾아. 그래, 5만원 빼. 크니까 이거지. 이게 제일 길었어. 이걸로 만족해? 아, 아니구나. 야, 내가 맞추면 맞췄다고 해야 된다. 거짓말하면 안 돼. 만원이어서 만원. 아, 그래? 어씨, 여긴 없나? 그럼 이건 빼. 여기 이걸로 만족해? 아씨, 만원. 자, 5,000원? 5,000원? 아, 5,000원이야. 근데 진짜 헷갈려. 5,000원하고 5만원이 색깔 보는 시각장애인한테는 진짜 헷갈려. 색깔이 비슷해. 노란색 아니야, 둘 다? 나한테 똑같이 보여. 편의점에서 현금을 5,000원을 내려고 했는데 5만원을 내는 거지. 그래서 잔돈 왕창 받아. 아, 버스 탈 때도 옛날에 현금으로 냈었는데 제가 1,000원 한 장 내면 됐었거든? 근데 거기다 5,000원을 넣은 거야. 동전 소리가 갑자기 두두두두두두두두. 헐, 나 1,000원짜리 안 냈다. 이렇게 안 나오지? 이렇게 운이 없나? 잠시만. 우뚝 솟은 놈이 있어. 이거! 와, 맞았어! 이야! 돈 많이 남았는데 여러분, 제가 찾았습니다. 5분 안에 찾은 것 같은데? 나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돈 구분하는 거 처음이야. 맞춘 거 쌓아놓고 또 거기서 5만 원 못 찾는 거 아니지? 아, 이건가? 아, 이건가? 뭐 모르겠는데? 와, 땡! 다시 찾아! 뭔 소리야! 지금 5만 원 잃어버렸잖아! 아, 됐어, 야, 됐어. 됐어, 찾은 거지. 됐어. 야, 너 쪼잔하게 구는구나. 야, 너 쪼잔하구나. 아, 돈 냄새. 아, 돈 냄새 너무, 야. 아, 더워. 아, 나 더워. 이거 만약에 분류하라고 했으면 진짜. 아, 이거 만약에 막 4만 6천원을 주시오. 와, 최악인데? 막 얼마를 내야 돼? 내가 6만 7천원을 내야 돼. 만약에 현금으로 계산해야 된다. 나는 안 사. 무조건 카드. 카드 시대에 태어난 게 참 다행이야. 이거 5만원을 일단 내 주머니에 넣어놓고. 야, 돈에 점자가 없어. 돈 냄새. 돈에 점자가 어디 있다는 거야? 없어. 내가 봤을 때. 여기? 어, 여기? 전혀 안 느껴지는데? 아, 근데 나는 아직까지 점자로 돈을 구분하는 시각장애는 본 적이 없어. 그럼 다른 방법이 없어? 있지. 점자가 없어도 돈을 시각장애인이 구분할 수 있는 방법. 몰라,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건 제가 개발한 거거든요. 일단 삼각형으로 접어. 삼각형으로 접어요. 삼각형을 기준으로 다시 접어. 바닥에 놓고 이 삼각형 끝부분이 튀어나오는데 튀어나오면 1,000원.
똑같이 접은 상태에서 뒤집으면 딱 맞아. 이게 5,000원 딱 맞으면. 근데 10,000원은 이게 폭이 남아. 근데 엄지보다 폭이 좁아. 50,000원은 삼각형을 하고 접었을 때 10,000원보다 더 남아. 엄지 넓이야. 그럼 50,000원. 차라리 이렇게 해서 크기로 그냥 구분을 하는 거지. 근데 문제는 지갑에 있는 지폐를 계산해야 되는데 접고 있을 수가 없어, 사람 앞에서. 지갑에 이렇게 꽂아놓을 수도 없지. 오늘 그래도 50,000원을 찾았기 때문에 저는 붕어빵 100마리를 사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각장애인마다 다를 거고, 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분을 한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